어깨는 쓰임이 많은 만큼 손상도 많은 관절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어깨 통증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도 단순 염좌로 생각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대부분의 어깨 질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어깨 충돌 증후군은 치료를 미룰수록 2, 3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문상현 원장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깨 관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움직임의 범위가 가장 큰 관절로 움직임이 자유롭고 가동 범위가 큰 대신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하고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여기 보이는 뼈를 견봉이라고 하는데 견봉과 위팔뼈 사이로 지나가는 힘줄들 보이실 겁니다. 이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회전근개는 견봉 밑에서 여러 방향으로 수축하면서 팔을 움직이게 하고 위팔뼈를 눌러서 견봉하 간격을 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원인에 의해서 힘줄이 견봉뼈와 서로 부딪히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힘줄이 기능을 잃어서 견봉과 힘줄 간격이 좁아지면 이걸 보고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팔을 일정 각도 이상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깨 구조상 힘줄이 견봉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없지만 오랜 기간 반복되면 가벼운 염증부터 시작해서 견봉 뼈가 자라면서 힘줄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염증으로 그 기능을 잃어 더 이상 위팔뼈를 눌러주지 못하게 되면 2차적으로 힘줄과 견봉의 간격이 좁아져서 더 잘 부딪히게 됩니다. 최근엔 배드민턴이나 수영 등 어깨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즐기는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 지속되면 회전근개 염증이 손상으로 발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힘줄 손상이 발생하는 곳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이다 보니 허혈성 손상에 의한 석회건염도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통증으로 어깨를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게 된다면 2차적으로 관절낭이 쪼그라들고 염증이 생기는 오십견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에서 발생하는 질환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빈도도 잦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깨 충돌 증후군은 가장 흔하고 다른 어깨 질환을 연쇄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깨 질환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는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다면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힘줄과 부딪히는 뼈만 간단하게 갈아내면 끝날 일이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이 되면 치료 기간과 재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재발도 잘하기 때문에 병을 키워서 치료하기보다는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주사치료나 근긴장을 해소하고 정상 운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한 재활치료, 힘줄을 강화하는 운동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해야죠. 꾸준한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견봉뼈가 회전근개를 손상시킬 정도로 자란 경우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염증으로 두꺼워진 점액낭을 제거하고 자라난 뼈를 평평하게 갈아내서 힘줄 손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된 작업 전후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어서 근 긴장도를 낮춰주고 관절의 경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통해서 회전근개의 기능을 유지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 오는 자세나 동작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2차적인 힘줄 손상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